잘 오셨습니다. 저기요. 근게 카페 김소미 사장이 권리금 5천만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도 저 이주동의서에 사인만 오면은 권리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왔시오. 그렇게만 해준다면 손해가 좀 있더라도 우리가 나가줄 수 있는 거고. 서 변호사. 죄송합니다. 권리금 상환 특별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. 이게 무슨 백화점 세일 기간도 아니고 우리 조롱하는 거예요 뭐요?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네. 갑시다. 이봐요 대표님, 이렇게 슬슬 사람 갖고 놀면 우리가 금세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? 어림없는 소리.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어?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거 몰라요? 아유 기가 막혀 잠깐만. 잠시만요.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. 어쨌든 특별기간이 지났으니까 5천만 원을 맞춰드릴 순 없고요. 변호사인 제 이름을 걸고 4천만 원 지금 약속드리겠습니다. 4천만 원? 정말이에요? 4천만 원이라도 줄 수 있어요? 네. 대표님께서 조건 말씀드릴 겁니다. 자존심 하나로 버티신다고 하니 그것만큼은 상처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안 나오고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의 80개 점포,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이주동의서에 사인해가지고 오는 10개의 점포에 4천만 원씩 드립니다. 뭐요? 아니 그럼 나머지는? 선착순 10개 점포에 4천만 원 드립니다. 아니 시방 이게 뭔 소리야 이 나쁜 사람아. 아 주려면 다 줄 것이지. 아 선착순이 뭔 말이오? 나중에는 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갈 수가 있어요. 부지런한 분들은 4천만 원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소리로구만. 우리 여기 말려들 필요 없이 언능 나갑시다. 아이 언능 나가. 갑시다. 아 언능 안 나오면 못해요. 아 그다 4천만 원 받아서 어떡할 거요? 당신 빨리 나와!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한 푼도 못 받으면 어떡해! 어제 그거지 잘 버텼잖아! 아, 어디 나와! 나도 몰라!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